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질문으로 가나안의 동쪽 미지의 땅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자가 깊은 신앙심으로 대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은 신에게 욥의 대단한 믿음은 신께서 욥에게 부귀와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에게 온갖 불운을 안기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은 먼저 욥의 재산을 풍비박산내고 욥의 자녀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전신에 심각한 피부병을 나게 하여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으며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달게 받아들이라고 타이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낫게 하시고 욥의 소유를 전보다 두 배로 돌려주신다는 욥기의 내용은 번영이 신의 축복이고 곤경이 신의 형벌이라는 평범한 믿음에 도전합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페니키아와 함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무역 강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페니키아인 이세벨과 결혼하였으며 바알과 이슈타르를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그의 우상 숭배를 공격하면서 3년간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였고 선지자는 기근이 든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까마귀가 날라오는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렙다 마을로 나온 엘리야는 아이와 함께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 한 줌으로 식사를 할 작정인 굶주린 페니키아인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청하고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녀의 비축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여자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사제들과 카르멜산 불의 제사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로 하여금 이교의 사제를 모두 죽이게 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 왕비는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남유다 왕국 브엘세벳까지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계속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격려합니다. 후에 그는 하늘로 승천하였고 그의 사역은 엘리사가 계승하게 됩니다. 구약의 4명의 대선지자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중동 전체를 지배한 기원전 735년에서 기원전 701년 사이에 비극적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찌야가 죽은 이후 왕위를 계승하여 유다왕국을 이끈 군주들인 요담, 아하즈, 히지키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암울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규탄,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였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새의 나무라는 도상 주제의 기원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당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가진 메시아에 의해 구현될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적 구속사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종교적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 이야기로 인간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사야 이후 약 75년이 지난 요시아 치세의 선지자로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그를 반복하여 감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친구이자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으로 남겼으며 예레미야는 에티오피아인 네시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빌로니아인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애통해하며 지켜보았으며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애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나라의 존망을 앞두고 친이집트파와 친바빌로니아파로 의견이 갈렸는데 친바빌로니아로 분류된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군주 네부카드네자르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이집트로 피난가던 친이집트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미지의 장소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4명의 대선지자 중 한 명인 에스겔은 사독계열의 사제인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 예레미야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됩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환영에서 얼굴이 여럿이고 날개가 달린 내 형상의 존재가 나타난 후 유배자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호야긴 치세인 기원전 597년 1차 추방 시에 바빌론으로 유배됩니다. 바빌론 유수 동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여러 묵시적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뼈가 널브러진 들을 보게 되는데 그는 뼈들을 부활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 강한 대군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집에 생명을 복구시킬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문 중 하나가 잠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신 후 그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이방 땅 바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선지자 4명 중 한 명인 다니엘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요셉처럼 해몽 능력이 뛰어나 바빌로니아 고위 관직을 맡게 되는데,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이 바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군주이자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은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물을 연회식기로 사용하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읽지도 이해도 못했지만 다니엘은 문에 뜨킬 브라시니라 읽었고, 그 뜻을 측량하다 모자라다 가르다로 해석했는데, 이 단어들은 바빌론의 함락과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되고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통치에서도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는데, 그를 시기한 세력의 음모와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를 싫어한 세력들은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도록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하는 수 없이 사자굴로 보냈고, 다음날 다니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주고 그를 비방하던 이들을 처자와 함께 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빌론에 유배온 히브리인 가운데 요아킴이라는 남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수산나와 결혼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재판관으로 뽑힌 두 노인 앞에서 소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유한 요아킴의 집에 종종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 다녀간 후 수산나는 두 하녀와 함께 정원을 걷게 되는데, 그날은 몹시 더워 목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음욕을 품고 있던 두 노인은 목욕하는 그녀를 엿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동침을 요구하며, 만약 거절하면 그녀가 젊은 남자와 간통하려고 했다고 고발할 것이라며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두 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노인들은 수산나의 간통 현장을 잡았다며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노인의 말을 믿고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두 노인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따로 신문하게 되고, 이들의 증언이 서로 모순이 되어 거짓말은 폭로되었으며 두 노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도시 니네베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자, 요나는 욥바에서 멀리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기 위해 폭풍을 일으켜 배를 위태롭게 만드시는데, 요나는 이런 변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자 그는 바다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으며, 사후로 물고기는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요나를 해변에서 뱉어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네베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요나는 니네베에 도착하자마자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 왕은 하느님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니네베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난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 그래도 혹시 망할까 구경하고 앉아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줏가리가 자라 그늘을 드리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줏가리는 벌레가 쏘라먹어 말라 죽게 되고, 요나가 투덜거리자 하느님께서는 너는 아줏가리를 아까워하는데 니네베에 사는 12만이 넘는 사람과 가축도 많이 있는 이 도시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